화천의 대표 농산물인 토마토를 주제로 한 축제가 화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특히 군 장병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겠습니다. 토마토를 찾으세요. 여러분 뛰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도 넘어가요. 함성과 함께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톤이 넘는 토마토 속으로 뛰어듭니다. 토마토 안에 숨겨진 반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토마토를 한 개 한 개 쥐어 짜보며 반지를 찾는 사이 한여름 더위도 잠시 있습니다. 황금 반지가 아니더라도 경품을 받아갈 수 있으니 만족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시원하고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즐기니까는 너무 행복해요. 한쪽에선 어린 아이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토마토 모양 저금통을 만들고 손등에는 토마토 모양의 캐릭터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더워지면 다시 풀장으로 들어가 열기를 식힙니다. 토마토 축제인 만큼 파스타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소와 빨간 토마토 소스를 한 대 버무려 1,000명분을 준비했지만 30분도 안 돼서 동이 났습니다. 축제장에 설치된 농산품 판매장에선 토마토뿐 아니라 각종 특산물이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기념 티셔츠와 모자를 쓴 외국인들도 한데 어우러져 축제를 즐깁니다. 특히 올해 토마토 축제는 27사단, 15사단 군 장병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치러집니다. 참호 격투장에서는 군 장병들이 소속 부대 자존심을 걸고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토마토 축제가 정상 개최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민, 군, 관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기고 외국인 관광객이나 수도권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이뤄내서 지역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화천군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축제 기간 관광객 10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